카카오의 블록체인 사업을 담당하는 그라운드X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메인넷을 공식 론칭하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카운슬을 27일 공개했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 지원 등 블록체인 기술의 탑재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메인넷 론칭으로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라운드X는 개발자, 서비스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클레이튼 메인넷을 오픈했습니다. 클레이튼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와 유용성을 증명해 대중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용자 대상 서비스들의 성능과 확장성 등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했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개월간 테스트넷을 운영하며 파트너들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반영했습니다. 일반 웹 서비스와 유사한 속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블록 생성과 확정 시간에 빠른 응답성을 확보했는데요. 여기에 네 곳의 보안업체와 고강도 보안 테스트를 진행해 플랫폼의 안정성을 검증했습니다. 이용자 대상으로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플랫폼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그라운드X는 이용자들이 클레이튼 기반의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미 검증된 34개의 서비스 파트너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음식 리뷰를 쓰면 토큰을 받고 토큰으로 레스토랑 결제가 가능한 힌트 체인을 비롯해 동영상 업로드나 미션을 수행하면 토큰을 보상받는 앙튜브, 이미지 콘텐츠를 공유하는 이미지 중심 SNS, 피블 등 9개의 서비스가 7월 초에 1차로 공개됩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유치하고 기존 파트너들의 서비스 운영을 독려하기 위한 동기부여 시스템인 POC와 KIR도 선보였습니다. POC는 클레이트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 클레이 토큰을 지원합니다. KIR은 클레이튼이 기술적, 사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때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클레이튼 커뮤니티 미드업을 개최하거나 클레이튼과 관련된 연구와 번역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클레이 BF 파트너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자체 토큰이 아닌 클레이를 보상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파트너들입니다. 이용자들은 다양한 BF에서 클레이를 획득하고 자유롭게 교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